미나상,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6월달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혹은, 자,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 다음 연도 수능을 위해서 기출문제로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6월 모의고사 지금까지의 그 어떤 시험보다도 수많은 질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받았고, 게다가 여러분들의 많은 우왕좌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렵다, 어렵다라고 불평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푸념도 많이 늘어놓아 주셨는데, 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난이도가 있었다라기보다는 특정 몇몇 문제가 지금 이거 6월 모평이라고 치기에는 좀 심도가 있었다. 그리고 범위를 지금 6월달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더더 깊게 한 9월, 정말 한 10월 정도의 개념으로 범위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정리했었어야 할, 정리 앞으로 해가야 할 개념을 좀 6월달에 미리 봤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도 튀어나올 테니 기왕에 언급된 김에 이걸 좀 확장해서 정리 좀 해둬라라는 출제위원들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 찍어서 맞은 학생들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틀려서 미리 정리해놓고 정리할 기회를 가졌다라는 좀더더좀 빡센 예습의 지침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더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총평 말씀드릴 텐데요. 총평이 끝난 해설 강의는 실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모의고사 해설 강의, 그 어떤 수능 해설 강의보다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간다기보다는 실은 넓은 범위의 시험을 주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리한다면 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개념, 핵심 내용을 좀 미리미리 땡겨서 공부할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올해, 즉 19년 입학을 위해서 수능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좋지만 내년에 혹은 보고 계신가요? 자, 미리 이것을 기출로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나 어느 정도 일본어 공부한 적 있었어. 내가 좀 늦었지만 여름방학부터 공부를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예전에 공부했던 일본어의 개념을 좀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요. 따라서, 이번 해설 강의, 문제풀이 해설 강의는 시간 조금 투자하셔서, 자세하게, 꼼꼼하게 노트 정리해 가시면서 풀어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 구체적으로 파트별로 어땠는지 대충 총체적으로 총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능 시험지, 모의고사 시험지 각 파트별로 일단 살펴볼 텐데요. 늘 항상 네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죠. 자, 첫 번째는 문자 어휘 파트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의사소통 파트 나올 거고요. 자, 의사소통과 세 번째 페이지는 늘 항상 문화독해 같이 섞여서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섞여 나오고요. 맨 마지막 우리를 늘 항상 힘들게 하는 자, 이 뭔가요? 문법, 문형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 어휘 파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타카나와 그 다음에 기본 어휘에 있어서는 문항이 쉽게 제시됐었어요. 늘 항상 카타카나 같은 경우는 장음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있으면 어디에 있게라는 그 위치를 좀 헷갈리게 하는 시험 문제도 났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스펠링, 성실하게 평소에 외웠는지 정도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본 어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가 조금 어렵게 나왔다기보다는 보통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문장 안에 한자를 한 개씩만 제시했는데 반해 요번에는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해서 그렇죠. 한자 어휘가 두 배로 늘어났어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해서 총 10개가 제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까다롭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 페이지에서 우리를 좀 힘들게 했었던 건 바로 다의어였었죠. 다의어 하면 보통 이형용사, 자, 그다음에 동사, 그리고 부사 이런 품사에 많이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툭하면 토르 동사,
그다음에 뭐 아가르 동사, 카케르 엄청 많고요. 히구라는 동사, 늘 항상 나왔던 동사를 예상을 꺾고 이게 다이어 동사였어 싶었던 토브라는 동사가 등장을 해서 좀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모평에서 미리 틀려놨고 이제 이런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전환을 바꾸신다면 아 토브 동사가 앞으로 이런 의미도 있어서 앞으로 독해를 할 때 이런 의미로 쓰였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쉬운 의미로 여러분들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문자어휘 파트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다이어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과 문화 독해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문화 독해 같은 경우는 우리 그동안 그림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 그림만 보면 마네킹의 꼰지 알고 독해하지 않아도 정답 고를 수 있었고 뭐 스모하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 그렇죠. 일본의 전통 스포츠까지만 읽고도 정답 고를 수 있었고 자 그런데 그런 그림의 제시가 실은 너무 인색했어요. 그죠? 다 읽어봐야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독해 같은 파트에서는 제가 시험지를 이렇게 펼치자마자 헐 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보통 긴 지문에 독해의 지문이 나오고 선택지가 나오는 경우에 독해 문제가 뭐 열 문제가 있다. 한 다섯 문제 정도는 한국어 선택지, 다섯 문제 정도는 일본어 선택지를 준 반면에 이번에는 다 일본어 선택지를 주더라고요. 선택지조차도 다 독해해라 라는 느낌이었죠. 그런 면에서 6월 모의고사답지는 않았어요. 한 9월 정도면 몰랐을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맨 마지막 타임에 보는 시험이니만큼 지치고 힘들어 있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질렸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일본어만 보이니까 어렵다고 이미지를 심을 수도 있었고 혹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어려웠다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이나 혹은 전통 문화 상식에 대한 그 기원 설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정보 읽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 스키장 어떤 모집 광고 같은 것들이 하나 나왔을 뿐이었어요. 자, 이때 인사표현, 관용표현, 상황별 의사소통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동안 말풍선에 넣고 혹은 A, B 대화문에서 이제 옳은 것, 괄호 안에 들어갈 것,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모두 고르는 것 이런 패턴이었던 반면에 이런 관용적인 표현과 상황별 의사소통까지도 독해 형식으로 나온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어를 올해 처음 시작해서 아직 정상적인 탄력에 의한 진도를 밟고 있는 학생이었다면 범위를 넓게 잡은 6월 모의고사가 당연히 어려웠을 테지만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내가 일본어 수능 일본어를 다룬 적이 있다. 뭐 여러 가지 파이널까지 문제를 풀고 수능 문제도 풀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일본어가 익숙해 있고 그리고 범위가 넓게 지정되어 있어도 9월처럼 실전처럼 실전의 수능처럼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아마 어떡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번에 난이도가 너무 심했나 봐요 라는 모든 의견을 주신 분들의 대다수가 처음으로 그죠? 일본어를 올해 처음으로 선택해서 진도를 차근차근 밟고 계셨던 분들한테 조금 불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문법 문형 파트로 들어갈 텐데요. 자 문법 문형 파트도 조사 별로 까다롭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제 9월이나 진짜 수능에 있어서는 조사 조금 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로 어렵게 나지 않았고요. 뉘앙스에 대해서도 깊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당연히 6월이니까 마땅합니다. 소우다 요다 라시라던가 토타라 나라바 이거 집요하게 내지 않았습니다. 단 토타라 나라바에서 바에 관련된 내용이 30번 문제에선 좀 나오기는 했었죠. 꽤 깊이 있게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6월 모의고사답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깊이 있게 어렵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 6월부터 한번 정리를 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자부심이 자신감까지 확장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7월, 8월, 9월 수능 전까지 공부하시는데 크게 좋은 효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 품사 문법 적속도 동사에서만 나왔었죠. 동사의 그 부정형, 나이형, 즉 아단으로 바꾸는 수동형과 나이형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실은 그 외 여러 가지 품사 문법, 뭐 뉘앙스 조사가 어려웠던 건 아닌데 실은 뭐 조건 가정용법에 바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에 조금 집요하고 치사할 정도로 자세하고 깊이 있는 내용까지를 물어봤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커다란 깊이 있는 난이도 어려운 문제 어려운 시험이었어요라기보다는 진도를 일단 넓게 봤고 그죠? 그리고 그 진도 안에서 몇몇 개의 문제가 조금 깊이까지 들어갔더라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좀 화들짝 놀라게 했었을 겁니다. 그 화들짝이 아마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라는 의견으로서 접수가 됐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이것들을 미리 정리할 기회를 갖게 돼서 오히려 더 좋다라는 마인드로 바꾸신다면 앞으로 일본어 공부하실 때 정말 자신감 있게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총평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해설 강의로 넘어가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깁니다. 긴 내용만큼 내용도 많이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노트 하나 딱 준비해 놓으시고 같이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